이야, 이게 어떻게 자식이야? 야, 이 최첨단 이야 이거. 어떻게 자식이야? 왜 이렇게 불 닦고 있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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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니, 아니 벤츠 샀어? 어? 아, 나 진짜 이거. 야, 아니, 나 벤츠 샀는데 너. 나 이거 똑같은 거야. 여기 이거 비주얼에 샀던 거. 여기 이거 미션 시도 같은 거. 여기는? 야, 진짜 헬스 똑같아? 나 이거 샀어. 빨리 안 벤츠 최근에 샀어. 야, 이거 힙하다. 야! 야, 승민이 목표야, 형님. 김승민, 010 말이죠? 010 134 뭐야? 주인님 보드야? 형, 언제 저희 연구였어요? 어? 왜 연구였어요? 그, 이제 미술 시간이다 보니까. 네. 준비해 왔거든. 선생님, 저도 종이 주세요. 어? 빵빵. 이거리니? 저도 난 형이야. 야. 오케이, 장난 아니고. 우리 진짜 모이는, 어쨌든, 우리 이제 곧. 세이 생일이잖아. 나랑 형? 세이가 이제 세 살인데. 생일! 세 살이면은 뭔가 이번에도 세이한테 기가 막힌 거 하나 해주면 한번 아이디어를.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사승문 해보자. 뭔가 그런 아이디어 생각해봤어. 이게 한 명이 뭐 그때 테이블처럼 비디오 하나 제작을 해서 촬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선물 8개의 선물을 준비해봤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봐. 한대리 했던 게 그 테이블 그린이고. 아 맞네. 한대리 맞잖아. 아 맞네 맞네. 아 한대리 노래만 있었던 게 아니야. 아 한대리 잘렸어. 잘렸어? 어 잘렸어. 야, 왜 잘렸어? 몰라. 일단 PPT 만드는 거 봐. 아 잘릴만 했어. 잘릴만 했어. 본부장님이 잘랐을걸? 본부장님 누군데? 본부장님 아니었어? 양본부장님. 양본부장님 아니었어? 맞아. 그때 양씨 본부장이었나? 아 맞아 맞아. 그게 양씨지 만드는 게 그거 우리 알바다. 나는 그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 습뚱같이 붙던. 와, 너 진짜. 나 엄마 했잖아, 엄마. 아! 그 가방에서 막 싸우고. 자기네. 근데 이번에. 자기? 배역은 꼭 다르게 합시다. 왜? 왜? 왜냐면 제가 배역이 많아요. 아, 상대 역이? 아, 아니야, 상대 역이인가? 아니야. 자기야. 애기들이 큰 거 어때? 뭐야, 팬분들이 시간 지났으니까 아 맞네, 둘이 그때 유치원생이었나? 어 그러면 초등학생이었나? 나 그때도 중이었을걸? 어 스테이를 낚시하는 거야. 10분짜리 영상에 치고 이제 올렸는데 아무것도 없어. 약간 다른 페이지로 막 넘어온 거야. 막 링크 있잖아. 링크 누르면은 막 JYP 홈페이지 막 들어가면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맞아. 어 그런 식으로 페이지를 떠. 8월 1일 11시 59분에 이제 약간 1시간 영상 영화마냥 그런 거 딱 올리고. 아니면 약간 그냥 러브한 약간 그런 설레고 약간 그런 아주 오래전 약간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오! 우리 생일날 세이한테 이만큼 편지를 받았어. A4용지 출력해서 봤는데 A4용지 출력해보니까 이만큼 있었어. 그래서 약간 병돌이 아니었어? 네 약간 그래서 엄청 더 그래서 우리도 약간 8월 1일 세이 생일이니까 약간 담장날 약간 러브레터 느낌이에요? 그냥 정성 가득 들어가네. 맞은 것 같아. 정말 손편지가 되게 의미가 있지.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그렇지, 그게 정성이잖아. 아, 정성 그게 예. 있어. 스테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진짜. 아, 이 시국에도 되게 막 많이 응원해주고 막 편지 회사로 보내고 되게 힘들고 사실 힘든 시기인데 다들 응원해주고 그런 게 되게 막 되게 고마웠지. 난 그게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 미치 처럼 그래. 그래 네, 맞잖아요. 네, 맞잖아요. 떨망떨망하게 그냥 직접 만나서 뭔가 말을 전해드릴 수는 없잖아.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막 버블이나 댓글들 막 이런 것들 하긴 하면은 지칠 수도 있는데 약간 일상 속에 되게 큰 힘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맙고 우리를 그냥 좋아함으로써 그냥 되게 힘을 받는다고 하고 되게 힘 뭔가 목표를 세운다고 하고 우리 덕분에 뭐 일어났다고 하고 항상 그런 말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준비하고 보여주려고 할 때마다 진짜 항상 감사해주고 되게 소중하게 옆에서 제가 지켜봐 주니까 정말 또 고마운 마음을 다양하게 또 표현해주고 싶어요. 그렇잖아. 칭찬감을 항상 가둬주는 그런 내용을 다 편지다 담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글로 쓰면 진짜 어렵다고 하겠지. 랩으로? 오케이 랩으로 할게요. 가사로 써라. 랩으로 하면 너무 나이프 좀 하죠. 숨이 먹고 저는 그냥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오~~ 진짜 세일을 위해서 더 나은 그런 멤버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 내가 나를 더 좋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인 거. 맞아, 뭔가 자존감을 높여주죠. 나는 그냥 형이 이러고 있었는데 스테이가 현지야 난 그 너의 어떤 부분이 좋아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난 그 부분을 더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만큼 이렇게 바뀐 거를 보고 스테이 덕분에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것 같아. 진짜 우리의 부족한 점들도 사랑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럼 그럼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희를 좋아해 주는 거. 사실 그냥 인터넷 보다가 잘생겼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관심 있게 봐주신 거잖아요. 네. 저희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한테 좋은 것들만 주고 싶은 우리 스테이의 그런 노력 자체도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서 승미가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계속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고 yes.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진짜 더 많은 선물들을 좋아해야겠다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 현지랑 잘 담아봅시다. 스키즈 코드. 그치. 약간 우리 그 막 스키즈 코드? 어. 저 형사하고 막 이랬던 거. 어, 그렇게 해서 우리 약간 좀 스케일 큰 마피아에서 있었잖아. 아, 결국 승자가. 아, 여기까지. 아, 여기서 승자가. 거주와 마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용복이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나는 진짜 오랜만에 단체 브이라이브 아, 생일날에. 생일날에. 아, 생일날에. 사실은 단체 브이라이브. 그치, 좀 더 뭔가 특별히 우리 얼굴도 보여주고 또 댓글, 많은 댓글도 읽으면서 좀 되게 재밌게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 스테이가. 스테이 생긴 대로 스테이가 브이앱을 켜야지. 마치 역발상. 그래서 맞는 말이야. 맞아. 우리 예. 생일 때 우리가 켰는데 스테이 생일 때 스테이가 켜야지. 스테이 라마를 켜. 근데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 아이들이 너무 많고 이거를 하루 만에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에는 뭔가 일주일을 딱 잡고 스테이 위크라고 해서 와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생일인 거지.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생일을 느낄 수 있게 마킹할 수 있게 그래서 이름을 정해봤어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한 주 동안에 평소에 만끽할 수 없었던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위크를 만들어주자 해서 스테이크. 그러면 스테이크면 STAYK야? 스테이크? 내가 옆 STEAK STWEAK. 스테이크. 뭐 예를 들어 위에다가 붙이는 거? 어 이거 근데? 어, 케이크 모양 거 괜찮은데? 괜찮지? 우와! 야, 야 좋다! 오. 야 좋다! 너 뭐야 이거야! 야 봐 이거다! 현진아 나도 생각했어. 잘했어. 가만히 있어. 나도 아 오케이 나도 받았어. 뭐야 우리 누나 미쳐서 있네? 야 이거 축하했는데 이렇게? 좋아. 그래서 저걸 어떻게 읽어야 돼? 스테이크. 스테이크. 그 한 주 동안에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스테이한테 선물을 해드리자. 좋아요. 방금 나온 거 그냥 스테이크 깎고 치우면 될 것 같은데? 네. 좋은 것 같은데요? 조광이 형 치고 할까? 현지도 알았을 때 물론 쓰겠지만 봉투라도 아, 나 좋아. 좋은 그런 거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볼게. 네. 딱 잡고 써야 돼. 아 일단 나도 사실 밤에 쓰긴 밤에 써야 돼. 저도 밤에 잡고 있었어. 오. 형 지금 취향이 되게 독특해졌네요. 아니 내게 아니야. 귀여운 거야. 내가 아까 뭐라 했죠? 자 취향에 가져온다 했죠. 네. 나는 이거 귀엽다. 자 고르세요. 뭐야? 아 고르면 되는 거네. 시청자 여러분 찬영 취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테이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이쪽에다 많이 쓸 수 있겠던데. 어느 정도 좀 약간 쓰고.
어, 만약에 좀 안 써준다 하면은 이따 가서 하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안녕 나야, 잘 지내니? 어, 물어봐야지. 반말로 할까? 편하게? 존댓말로 할까? 안녕? 하고 하세요 하면 될 거지. 나 첫 마디 시작했어. 어 맞다, 편집 2를 써야 되는구나. 2안 써도 돼. 형만의 편집 마지막에 리노 올림 잘 풀겠다. 정말 편지 정석이 정말 very old man. 뭐 리포터야? 24 집중이 살짝 안 되긴 하네. 맞아, 집중이 안 돼요. 영원히 조용. 조용히 혼자 써야 돼. 조금 건 그런 모습. 한석봉이님. 얘들아 펜 딸깍이지 마라. 네. 진짜 하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의 집중력은 이게 한계인가? 아니 진짜 집중이 안 돼. 아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이 어? 스테이 안녕 하입니다. 스테이 융이하던 3년 전 8월 1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 살면 시간이 참 빠르네요. 스타트 되게 잘 끊었다. 어. 나 지금 벌써 끝났어. 뭐? 너무 나도 끝났어. 아! 스테이는 세 살인데 귀엽잖아. 베이비 스테이라고 끝났어. 아이 미쳤다. 나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아니 참이 그렇게 귀엽냐? 아 저 편지 안 써봤어. 스테이 아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혼자 빠진 리엔이에요. 이 편지 처음이라 어색하네. 그래도 우리 스테이가 잘 읽어주길 바래요. 그 다음 뭐 쓸지 모르겠어. 편지에서 컴퓨터에 일주일 한 그래! 나도 부끄러워 말고 내가 편지를 잘 못 쓴다는 걸 먼저 밝히고 가자. 아 그래. 오케이 베이비 그래. 스테이 안녕 스테이. 나는 이제 못 쓰겠어. 나 같이 가. 갈 거야? 나 못 쓰겠어. 어때 얘나? 그러니까 두 장에 치면은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는 영어로. 나 좋아요. Not bad? Yeah. Thanks man. 하나는 모음으로 하나는 자음으로. 오야야야 야, 진짜 형 형은 진짜 바보 아닌 천재야. 진짜 바보 아닌 천재야. 네, 수명 종이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 겹쳐요. 와 좋아야 돼. 와 어쨌든 난 달래 못 쓰겠어. 아 난 그래. 고맙다. 나 그때 난 밥 먹고 써요. 아 맞네. 형 우리 머리가 창규 밥 먹을 시간이야. 형 지금 밥 먹자. 예, 아까부터 스테이크 먹고 싶었어. 나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먹고 싶네. 누가 잘못 파스타에 스테이크 먹고 바로 쓸게. 야, 뭐야, 너 집중력 진짜 좋다. 어? 쟤 계속 집중하고 있어. 써주고 싶은데 너무. 아, 나 혼자 있어 집중 잘하는데. 맞아. 님들이랑 있어서 그래요. 나도 당신이랑 있어서 그래요. 너 때문이야. 여보, 진짜 우리 진짜 이러기야? 자기야. 여보, 저번에 내가 어?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 나와. 아유 정말. 아유 정말. 밖에서 진짜 끝장을 봐. 그래. 그래 끝장을 보자. 그래요. 나도 이따가 쓸래. 알겠냐? 야 여기 다 쓸 거야? 아 신나가 막히면 가요. 응? 아 진짜 오래 써. 너 아이디 같은 건 형이 챙겨 갈게. 네. 네. 예. 오. 안녕. 바이. 바이. 응? 다 썼어. 내가 마음은 남성인 거 아 싫어. 부끄러워. 편지 읽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데. 아, 그럼 딱 이 문장까지 막